콩나물 전? 특이할 것 같죠? 네. 마늘, 간마늘 반 숟갈. 그건 새우젓은 적당히 알아서 넣어야 돼요. 왜냐면 새우젓마다 다 짠 거 다르니까. 이건 네네. 한 숟갈로 넣을게. 이 정도 양이면 알아서 하는데 적당히 한 숟갈이나 두 숟갈이나 한 세 숟갈 정도 넣어야 돼. 여기에 이제 봐요. 지금 물기가 나오긴 나왔지만 부족하잖아. 네. 그렇죠? 여기다 물을 조금만. 됐어. 3분의 1. 그렇죠?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데. 그러니까. 부침가루가 잘 버무려질 정도만. 만약에 집에 부침가루 없으면 밀가루로 해도 되는데 밀가루 할 때는 소금하고 새우젓 좀 더 넣어야 되겠지. 우리 소금을 안 넣었어요. 부침가루에 간이 다 돼 있으니까. 설마 이러고 그냥 바로 부치신다는 거? 맞아요. 와. 자, 이렇게 해서 적당한 크기로. 붙을 것 같아? 안 붙을 것 같아? 안 붙을 것 같아. 난 뒤집어지지도 않을 것 그러니까. 같아. 젓가락으로 뒤집어지나 볼게. 오! 뒤집어지죠? 네. 신기하지 않아요? 자, 뒤집어지죠? 와. 이게 모양도 누가 봐도 네. 전이야. 네. 아, 진짜 콩나물 전은 상상도 안 해봤는데. 와, 맛있겠다, 이거. 이야. 이게 약간 기름을 충분히 해서 넉넉해서 약간 해먹는 게 훨씬 나아요. 바삭바삭하게. 맞죠? 그래서 이거를 크게도 해봤는데 크면은 가운데가 촉촉해. 갓은 바삭한데 가운데는 약간 찐득찐득한 느낌이 있어요.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, 감자전이나 이런 찐득찐득한 좋아하는 사람들은 크게 부치고 바삭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작게 부치면 좋아요. 네네. 아, 생긴 것도 진짜, 너무 귀엽다. 진짜 특이하다. 자, 하나씩 먹어보세요. 아, 진짜 궁금하다, 이거. 어우, 냄새 너무 좋다. 놀랄걸. 이 자체적으로 바삭한 것도 있는데 콩나물의 아삭함도 씹히니까 이게 씹는 맛이 너무 재밌다. 되게 바삭해요.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콩나물이 콩나물이요? 약간 물기가 좀 나오니까 씹으면서 그 되게 좋은데요. 와, 이거 거기에다가 그 새우젓 넣은 거 있잖아요. 그게 포인트예요, 사실. 감칠맛이. 새우젓이 들어가 이 맛이 나. 새우젓이 튀김가루랑 붙어갖고 그 기름에 지져지는 향이 싹 들어가는 거. 그것 때문에 맛있는 거지. 너무 맛있어요. 맛있어? 너무 맛있어요.